저 어린아이가 엄마의 마음을 알까요? 우비의 우산까지. 어? 아들 비 안 맞히게 하려고.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아주 쎄?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아주 쎄? 삐아라 줘라. 칭찬합니다. 아무튼 다은이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지키네. 예전에 족구 때. 아, 족구 때도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 네. 완전 개발이야. 완전 개발이야. 자, 약간 불안한 토스. 넘기지를 못합니다. 자꾸만 기다리지. 왜 실망 들었냐면 멀쩡하거든. 몸을 막, 이게 막 쭉쭉 갈라진다니까. 근데 이게 보육용이야. 제가 그때 예체능을 하고 두 가지를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운동신경이 없는 사람인지를 알았고 두 번째, 족구는 정말 나랑 맞지 않는 운동이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 비 오는 날 이게 무슨 일이래. 그 배구 응원단으로 갔었죠. 자신 있는 동목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춤이요. 아, 근데 뒤에 운치 있습니다. 오늘 비도 뚝뚝 떨어지고 뭔가 이제 예체능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니, 이게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고 이 프로그램이 눈물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눈물 쪽으로 가서란데. 우리가 이거를 따옴으로 바꿔가지고 이걸 어떤 식으로든 새로 어떤 언제부터 잘못됐는지 영장통으로 우리가 아, 이렇게 막 가운데로 들어가도 되나? 누구나 오는 진짜가! 네, 안녕하세요. 오, 볼 때마다 우리 윤성이는 예뻐지네. 남자들이 내부터 고절 못해. 왜 그러세요? 해야죠. 지금 나가고 있어요. 효성 웬일이에요? 효성이 웬일이에요? 효성이 웬일이에요? 우리 가족 때문에 멤버야? 네, 제가 운동도 못하는 제가 이렇게. 아, 진짜요? 네. KBS